그 유명한 평오지 빙어터 올해는 좀 늦네요. 네이지가 일주일 타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후면 또 평오지가 얼어 들어가는데 지금 얼음 두께가 뭐 일부 4, 5cm 얼어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.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. 오늘도 역시나 조금 많이 불안해서 아무도 가지 않고 있으며 저도 안내를 못합니다. 항상 그 군위권에 왔을 때 평오지나 네이지나 그 외에 또 빙어터를 갈 때 조항 문의를 하고 가는 게 좋고 또 빙질 상태를 보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헛걸음 안 하고 평오지 현재 빙어 낚시가 하기에는 빙질이 조금 약합니다. 네, 여기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접수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묻거나 물어보고 가세요.